2017 KB국민은행 퓨처스 리그 18라운드 세 번째 경기 중 속기 대결입니다. 자, 그래도 차이가 아주 적진 않았기 때문에 무난하게 간다면 아무래도 박건우 선수가 좀 유리할 텐데요. 네, 일단 뭐 네. 최대한 이창학 선수가 버텨가고 있어요. 흔들어가죠. 지금 보면 패감을 네. 두다가 지금 여기를 들여다봤거든요. 이거 이제 받으면은 여기를 밀어서 이런 식으로 수간하기 때문에 아, 이거 약간 기분 나빠요. 약간 끝내기는 되죠. 이제 이렇게 두게 되면 뭐 뒤로 받거나 해서 이 정도는 끝내기가 되는 거죠. 은근히 당하네요. 여길 뒀을 때 찌른다. 아, 백은 이게 되겠네요, 지금은. 끊어도 이건 수상전이 네, 흑이수가 너무 없어서. 어, 일단 붙인 수는 일단 좋은 수입니다. 여기다 붙인 수요. 네, 이렇게 되면 두 점은 못 잡지 않을까요? 잡으러 끝까지 가면 네, 끼워야 되는데 요길 치고 따라 나가서 네, 살아가네요. 여기 왜 안 막았을까요? 네, 이거 막아놓으면 선수인데 원래 이게 뭐 다른 스포츠도 마찬가지고요. 이기고 있는 쪽에서 좀 당하게 돼 있습니다. 축구 같은 거 보면은 전력이 일방적인 열세의 팀도 게임을 지고 있잖아요. 네. 후반 한 5분 남으면 막 혼자서 공격 다 합니다. 네. 막 맹렬히 공격을 하거든요. 이긴 쪽에서는 네. 계속 수비를 하게 돼 있어요. 바둑이. 아, 축구도 그런데. 네. 바둑도 좀 그렇죠. 유리한 쪽에서는 아무래도 좀 자꾸 안전하게 두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조금 조금씩 당합니다. 약간 을의 입장이 돼요. 네, 그렇죠. 이것도 제가 보기엔 저 치어서 반발하면 못 뚫나요? 이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돼도 아 받아주네요. 네. 이거는 이제 잡히잖아요. 중앙에 뭐 다 잡으러 네. 갈 수 있으니까.